시간에는 진실과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사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과 사실을 그렇게 확실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섞어서. 뭐, 진실이나 사실이나 다 같은 거다. 그렇죠?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고, 같은 말이다. 근데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제가 옛날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잘 살고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술 친구가 놀러 왔다고 왔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는 담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술은 많이 먹었어도 담배는 못 피웠어요. 담배는 영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담배는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야, 담배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해롭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해로워.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은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끊도록 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담배를 탁 꺼내가지고, 탁 해서, 탁 피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모금,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야, 상고야, 니 강래강 친구 아이가.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줄게.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 피우는 순간이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순간이다. 그래서, 제발 담배 끊으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지 담배가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그 친구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담배 끊으라는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 담배에 대해서는 얘기 이제 안 할게. 미안하다. 그리고, 야, 다른 얘기 하자.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 하고, 이 친구는 담배를 이제 계속 피워가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드디어 이제 담배가 다 탔어요. 타서 공초가 됐는데 이 친구가 그 담배를 이 재떨이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혼잣말로 뭐라 그랬냐면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이런 거예요.
끊기는 거에 끊어야 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참말이에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도 참말이에요. 둘 다 참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우리 인간은 둘 다 참말인데 그 두 참말이 서로 뭐예요? 상반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참 인간의 모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라는 참말과 끊기는 꺼내야 된다. 라는 참말. 두 참말. 두 진심이야. 근데 그게 서로 어떻게? 서로 배치된다고 서로 상반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의 상황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러면 둘 다가 다 참말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서로 반대되는데 어떻게 둘 다 같이 참말이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참말이 아닌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참말일까? 자, 그거를 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준에다 해가지고 그 기준에 비교해 볼 때, 아, 이쪽이 진짜 참말이다. 이 말은 진짜 참말은 아니다. 그럼 기준이 뭐라 해야 돼요? 기준이 생명이라 해야 돼. 내가 생명체인데,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난데, 예. 내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기로 선택했다는 것. 그게 몸에 해로워. 하나님은 생명을 줘서 몸에 이로운 걸 주는데 나는 해로운 걸 하고 있으면 결국 나는 생명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능하면 더 활발하게 살리려고 하시는데 나는 뭐예요?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기준으로 딱 세워놓으면 둘 다 참말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이 말이 참말이에요. 진짜 참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담배 피운다는 것은 그게 내 느낌으로는 그게 정말 나에게 즐거움 낙이 될지라도 그거는 나에게 해로운 거야. 내 생명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참말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담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진짜 참말은 아니야. 그렇죠? 막 가짜 참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공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아. 이제 그것이 진짜 참말이야. 왜? 그 음성은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라는 것은 누가 해주는 말이에요. 네, 정신님이.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기린이 본래 뼈를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뼈가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은 기린 자신이 뼈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먹고 싶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와 그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잘 안 맞아. 이제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이야. 조건적이 사랑일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은 결국 갑질이요, 이기심이요, 욕심 밖에 아니야. 왜? 어디까지나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사랑인데 진실로 사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진실로 사랑인 것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진실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뉩니다. 아시겠죠? 사실 누가 나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내가 가장 신뢰했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돈을 떼먹고 나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떤 손해를 초래하고 그런 배신자는 우리는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나쁘게 해준 거예요? 나쁘게 해준 사람은 미워하는 게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잘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배신자들은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야. 왜? 우리는 조건적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맞아야 맞아요. 본질적으로 정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뉴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 이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예. 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와,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뭐예요? 다른 존재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다른 존재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조건적 사랑 속에 있을 때 이기심과 욕심 속에서 살아갔을 때 나는 정말로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 돼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야 돼. 깨우쳐야 돼.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조건적 사랑의 결과가 이제 유전자를 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우니까, 그리고 분노하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의 본성인 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가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 이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로 옳은 거야. 그럴 때 그 생명을 받아서 내 몸에 이 조건적 사랑으로 유전자가 꺼지고 변질돼서 났던 병도 치유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난데 사실의 나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의 나, 즉 이기심과 욕심의 나, 내 중심적인 생각의 나로부터 진실의 나로, 진실의 나로 옮겨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렇게 해요. 사망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 가고 있더라도 누구나 다 정상적이야.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너무너무나 다른 존재다. 그 다르다는 것을 이제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짓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친구 속에도, 이 친구에게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말씀을 해줘야 안 해줘요. 예. 그거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담배를 끊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을 버릴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정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랬죠.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내 선택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살게 하는 담배를 그래도 꺼내야지 하는데 그거를 잠깐 받아들였더라도 금방 또 다음 순간에는요 또 담배 한 대 떠내서 또 피운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 하나님은 도와주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즉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게 정신이 들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정신 차리면 호랑이에 물려가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왜? 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신님이 호랑이보다 더 세니까. 문제는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선택. 내가 선택을 딱 하면 그 정신님은, 그 성령은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좀 놀다가 이 친구가, 야, 삼코야, 부탁이 하나 있다. 자기가 미국에 이렇게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라스베가스를 구경하고 싶다. 아, 그러냐. 그래서,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를 여러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는 담배가 참 싫어. 담배 연기 냄새요. 근데 이제 그 라스베가스 호텔 도박장에 들어가면 막, 이 강당 한 10배 정도 꽉 굉장하죠? 막, 그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막, 시끄럽고, 근데 뭐 거기 있으면 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를 가야지. 그랬어요. 그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냐? 아,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지.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환해지면,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그 좋은 데로 갔습니다. 그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크, 멋있죠? 그렇죠? 크, 절벽 보세요. 여기서 폭포가 떨어지, 폭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 이 폭포는 막, 굉장합니다. 이거는 더 높아요. 자,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네. 이 관광버스예요. 미국의 그 산에 나무들 키가 크죠. 예. 네. 보시면, 예, 사람은 조그매요. 근데 보세요. 이 나무보다 더 높이, 와, 이 나무는 더 높아요. 여기 폭포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쫙 떨어지면서, 와, 여러분 헬리콥터 탔다 칩시다. 차차차차차차차 멀미가 좀 날 수 있겠지만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여러분 이 폭포의 높이가 장장 1000m가 돼. 폭포가 1km. 1km까지 안 되고 975m. 세계에서 제일 높은 폭포는 그 1000m입니다. 그 남미 페루에 있는 앙헤르 폭포인가 그래. 와, 그 우리는 뭐 비룡 폭포 이래 삼는 좀. 네, 비룡 폭포는 한 15m, 20m. 네. 와, 이건 굉장합니다. 그 저는 여기가 이제 요세미테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데. 여기는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멀어요. 왜냐면 산속 깊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려고 그래도 한
6시간 걸리고, 예, LA에서 갈 때도 한 7시간 걸리고, 다 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 친구한테 꼭 보여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미국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다면은, 저는 그랜드 캐니언하고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7시간 운전해 가지고 주말에 새벽 일찍 떠나 가지고 이제 여기 도착했어요. 저는 여기만 오면 막 유전자 막 켜져. 와, 얼마나 좋아요. 와, 막 이 숲과 바위, 막 절벽과 바위와 막 이 구름과 하늘, 모든 게 막, 너무너무 아름답잖아. 그렇죠? 와, 막 유전자가 팍 켜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올려보고 있는데, 조용해!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말문이 막힌 줄로 알고, 와, 아, 조용한 게 너무 오래 가.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봤어요. 야, 안 좋아? 안 좋나?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게? 와, 어이가 없네. 뭐 하냐? 여기까지 와서 담배, 안 봐.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보더니, 야, 다 봤으면 가세요. 그,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않겠냐. 가만 보니까 이 친구는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고 하면,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도박장이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 여기는 도박장이 아니니까 중간에 잠깐 자기한테 보여주려고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데란 게 여기야. 그랬더니 자식이 꽁초를 탁 발로 문질렀더니 야, 이 자식아, 어? 7시간이나 운전을 해가지고, 응?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이잖아.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사실이야.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고 다 진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친구는 이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안 보여. 이 친구 눈에는 뭐만 보여요? 파워에서 물들어져.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는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보고 살아요. 산다는 게 뭐예요? 사실대로 말해봅시다. 산다는 게 뭐예요? 네, 자고, 먹고, 싸고, 일하다가, 네.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어서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없어 흙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그 거짓말 아니야. 그러나 그 인생 속에는, 그 인생 속에는 진선미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로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대버리면 끝. 그 사실대로 살아가면 유전자 켜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켜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볼 거야. 왜? 이왕 죽어서 흙될 거. 살아있는 동안에 뭐예요? 쾌락을 누려. 그 말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그 속에 힘이 있어.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누구를 사랑하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그렇죠. 그것이 진실된 인생이지. 사실대로 살면 뭐예요? 우리가 부부인가? 부부 맞네. 법적으로 부부니까. 이혼 안 했으니까. 이혼 안 했으면 부부야 아니에요. 맞아. 이혼하면 부부지. 우리 둘이가 부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야. 나 그러나 그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무런 사랑이 없으면 사실상 부부일 뿐 진실의 부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병이 많아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도 잘 걸려. 그건 뭐냐면 면역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약해져. 그러면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력이 자꾸 약해질까? 유전자가 자꾸 꺼지니까. 왜 자꾸 꺼져? 뭐 생기를 받지 못하니까. 그 생기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진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아름다움 속에 있어. 그리고 사랑 속에 있어.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직업별로 제일 장수하는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아세요? 네. 신앙인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타임 잡지에 그 놀라운 그 수녀에 대한 치매와 수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타임 잡지. 알츠하이머는 치매병이죠. 치매죠. 그런데 이 수녀들은 치매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아. 그래서 이 수녀님은 지금 91세야. 91세인데 아직도 치매 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 스노든 박사라는 과학자가 이 스노든 박사가 나 이 수녀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수녀님들 중에서도 특히 90이 됐는데도 치매기가 없는 수녀들이 그 특징이 뭘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서,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하죠. 또는 일기장을 이렇게 볼 때 글을 쓰는데 또박또박 오늘 하루가 참으로 뭐예요?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생활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면 뭐 쓸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글들을 연구를 해 보니까 참 하루 생활 속에 아주, 그리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도 아주, 그래서, 뭐, 그냥, 우리 아빠는, 뭐, 1940년생이다. 우리 아빠는, 직업이 뭐였다. 뭐, 이렇게만 쓴 수녀님들은 빨리 치매가 걸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아빠는 참으로 생각이 깊은 분이었고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했다. 항상 나를 안고 얘기할 때는 미소를 띠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에게 참 배워야 될 말들을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그 삶을 순간순간 보내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상당히 깊이 묘사를 한 수녀님들은, 그러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진심으로 말을 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과학자의 이 결론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말을 해도 마음에 없는 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냥 입발림, 빈말, 그런 거 하고 나면 나도 허무해요, 안 해요? 나도 괜히 수고만 했어. 상대방 기분 맞춰준다고 그냥 빈말만 하고 뭐, 공치사.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치매 잘 안 걸리냐면, 이런 아주 말을 한마디를 해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서로가 진짜로 위로가 되는, 이런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진실로, 사실상의 대화가 아닌, 그렇죠? 진실로 하는 대화. 이런 것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이건 뉴스위크 잡지입니다. 아시죠?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건강에 좋고,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줘서 오래 살게 해준다.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진실, 모든 것을 사실도 있지만은 나는 항상 무슨 쪽을 선택을 해? 진실을 선택해.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해주고 싶은 말, 진심이 들어있는 말, 그냥 빈말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를 훨씬 더 건강하게 한다, 장수하게 한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논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걸 보면, 아까 우리 기린이 빼먹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린이 뼈를 어떻게 다 먹어?
하하, 그쵸? 웃기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그런 걸 봤으면, 어떻게 기린이 뼈를, 뭐요,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그 진실을 파고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야, 뭐뼈 먹는 기린도 있네. 참, 나 참. 그래서 이 진실을 파고들어야 돼. 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여기 보면, 두 미숙아들입니다. 만기가 다 돼서 나온 애들이 아니고, 너무 빨리 나온 애들이야. 예, 7개월 만에, 뭐, 8개월 만에, 나온 애들이야. 예. 자. 근데 얘들은, 본래 어디에 넣어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가 필요해요. 이제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 애기들한테는 습도와 온도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애기들은, 이제 습도는 물론 외부적 습도니까 이건 중요한데, 이제 이 뇌가 충분히, 완전하게 발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체온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온 조절이 됐죠. 어떻게? 너무 더우면, 이 체온 조절 중추, 체온 조절 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에 하나님의 생기, 영적 에너지가 딱 와서,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몸을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땀이 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땀 나고 싶다고 땀 내라 하면 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온 조절 중추를 조절하면 땀이 났다가 체온이 좀 떨어지면 또 땀을 중지시키고 이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를 보내서 암세포를 죽이고 그 우리는 상관없잖아.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이제 그런 게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 있게 해주는 거는 다 생기가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왜이 사진이 유명하냐면 이제 그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로 유명한 나라예요? 마약으로 유명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청소년 티네이저들 여자들이 이게 이제 성문화도 아주 아주 나빠지고 이래서 너무 일찍 임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걔들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제 마약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기가 엄마 몸에 오래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와요. 그렇죠. 조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빨리 나오면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되는데, 이 나라가 예산이 부족해서 국립의과대학에 인큐베이터를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이 많은 부자들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 계속 24시간 넣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엄마들은 로테이션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4시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2시간은 뭐예요? 또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안고 있고, 또 이제 인큐베이터 또 4시간 하고. 그러니까 돈 없는 서러움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놀라운 통계가 나타나서, 통계 자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난한 집 아기들이 더 잘 자라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와서 품어주는 애들이. 희한하죠, 그렇죠? 더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퇴원해. 돈 있다고 2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애들은 빨리 퇴원도 못하고 자라는 속도도 늦고. 역시 뭐가 좋구나? 사랑이 좋구나. 여러분, 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에너지야. 이게 힘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가능하면 여러분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 사랑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우리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계속 유지가 되지. 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으면 기계적일 뿐이야. 그렇죠? 참, 이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여자는 콜롬비아 여자 아닙니다. 이 여자 미국 여자예요. 그 사실이, 이제 그 콜롬비아 그에 있는 의과대학 소아과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이렇더라. 엄마가 이렇게 직접 안아주고,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있는, 가난한 집 애들이 더 빨리, 응? 성숙하더라. 건강해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서도, 아, 그래? 그 미국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사들 간에 이제 의문이 생겼어.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 체온 조절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체온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다가도 갑자기 체온이 뚝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졌다 하면 인큐베이터 그 체온 조절계가 뭐요? 탁 자동으로 켜져 가지고 또, 이제, 따뜻하게, 히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난방을. 그러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체온이 딱 유지가 되면 또, 난방기가 또 탁 꺼지고, 그 자동 조절, 온도 조절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어떻게 될까? 체온 조절이 되니까 이런 애들이 더 빨리 성숙을 하고 빨리 퇴원하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네. 귀신 고칼로리죠. 어떤 현상이 나면 아기 체온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마 체온이 어떻게 올라가? 그런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엄마 몰라. 와,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상을 maternal infant thermal, 와, 어려운 말이죠. thermal synchrony라고 불러요. 이거는 엄마와 아기의 체온, 온도, 동조 현상이야. 싱크로니제이션, 싱크로니.
체온이 다 동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체온이 정상화되면 엄마 체온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또 중단돼. 인큐베이션하고 똑 인큐베이터하고 똑같으니까 그 기계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체온이 떨어지는구나를 엄마는 잘 몰라요. 체온이 떨어지면 조금씩 뭐 떨어지니까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 그런 하나님이 엄마 체온 조절 센터에 센서에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엄마 체온이 있죠. 여러분, 그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졌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오늘까지도 과학자들은 뭐예요? 참 신기하다. 귀신 고칼로리시다. 귀신 고칼로리는 맞죠. 하나님을 귀신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야. 그래서 생기가 있는 곳에는, 이거는 과학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현상이야. 제가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생명은 생명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현상이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뉴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다른 실험을 하나 더 해봐야 되는데, 그 실험은 좀 사실상 하기 힘들죠. 엄마 아닌 다른 여자가 안았다. 그래도 체온이 올라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냥 돈 받고 애기 좀 안고 있어라. 한 시간에 엄마 줄게. 그러면 이 여자는 애기를 안고 시계만 자꾸 보고. 그때는 될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와서 엄마의 체온 조절 장치를 올려가지고 체온을 올려주면, 왜 이 엄마는 체온이, 애기 체온이 잘 유지되기를 뭐요? 간절히 원해.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을 치유하신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내 암세포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죽여주시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삶은 진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그러고 죽으면 헛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삶은 허무한 거야. 아시겠죠?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실제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확실하게 알수록 그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더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너무너무나 크죠. 그래서 영어로도 사실은 뭐라 그래요? fact라 그래요. fact. 네. 네. fact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truth. 그래서 나는 이상구다. 나는 의사다. 나는 남자다.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내 몸의 원료는 다 뭐예요? 화학 물질이다, 흙이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 그리고 그 사실, 그거는 이상구가 말하는 나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야. 그러나 그거는 이상구의 진실은 아니에요. 이상구는 사실상으로 이상구 몸은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상구는 1943년생이다. 그래서 80이 다 됐으니까 곧 죽을 거다. 그렇게만 알고 사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알고 살아요. 그러나 이상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정말 유전자는 그 생기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상구는 뉴스타트를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 생명에 대한 진실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상구는 참으로 행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 이 진선미가 빠진 그 요세미테 폭포도 그게 아름다움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 그래서 이 정말 감동으로 그래서 이런 꽃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거 연습하세요. 이런 꽃을 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려고 너무너무 애쓰신 흔적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이 꽃이, 이 장미꽃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리고 향기를 뿜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좀 맡아보고, 너무너무 좋은 향기야. 그런데 이 향기들이 다 화학 물질들입니다. 향기는 향을 내는 물질들이에요. 물질의 그 분자 구조에 따라서 냄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냄새를 만들려면 어떤 분자 구조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이런 냄새가 날지 그건 하나님만 알아. 우리 인간 몰라요. 그래서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이런 냄새를 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는 뭐라고? 글자야. 그 유전자에 탁
무슨 뭐 하고 무슨 탄소 몇 개 하고 수소 이렇게 이미 뭐가 돼 있다? 디자인이 돼 있어. 화학적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냄새도 이미 계획된 냄새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만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인간들이 어떻게 유전자가 켜질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팍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야, 꽃이 핀다는 것도 나에게는 뭐예요? 의미 있는 거야. 왜 내 유전자를 켜주실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그래서 꽃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꽃을 보는 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꽃, 그 뭐 주로 봄에 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마누라가 시장에 가서 꽃을 좀 사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뭐 꽃이 뭐 밥 먹여준다 카더나 이러고 이래서 사실밖에 모르면서 사는 삶은 유전자가 다 꺼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실을 내 생애 속에서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 지나가면 결국은 너무 허무해. 아시겠죠? 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은 이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쩌다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대박 터진 거라니까요. 인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 그것이,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참 애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상구야, 저 꽃 좀 봐. 안 이쁘니? 그러니까 저는 이 꽃을 보면요, 그 엄마가 아기를 나누고 아기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웃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까꿍! 그래서 이 꽃들을 저는 보면, 하나님의 까꿍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저 데크길로 저리 내려가면, 참, 아카시아, 그렇죠? 와. 그래서, 이런 까꿍도 있고, 이런 까꿍도 있고, 아카시아 꽃 같은 까꿍도 있고, 온갖 까꿍도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유전자를 켜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유전자가 팍 꺼져 있을 때, 지나가면서, 와, 벚꽃이 폈다. 예? 아,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연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내서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래서 꺼진 유전자들을 어떻게 켜주려고 애를 쓰시는 사랑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런, 저는 옛날에 철저히 무신론자로서,
사람이 사는 게 뭐야, 그렇게 살다 죽으면 헛되버리면 끝나는 거지. 너무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그렇죠? 어. 그때는요, 내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겠구나. 어쩌면 뭐예요? 빨리 죽는 게 더 현명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그렇게 의미 있다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맨날 고생하면서 그렇게 뭐 있어? 뭐 빨리? 어차피 뭐 흑대꿀 이렇게 되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나가 있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살아있는 거나 죽는 거나 흑되는 거는 마찬가지. 뭐 시간적 차이가 뭐 한 20, 30년.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결국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술이 너무 좋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피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라고 그렇게 나를 보는 것은 그거는 진실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사실일 뿐이다.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순간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직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진실만 영원합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의 나를 자아라고 부릅니다. 자아. 진실의 나를 뭐라 부르냐면 진아라고 부릅니다. 지다. 이게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뭐를 발견해야 돼요? 진실의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진실의 나는 내 속에 깊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배 피우는 내 친구도 그 가끔 가다가 그 숨어 있는 진실이 자기 속에 숨어 있던 진실이 가끔 가다가 뭐예요?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이렇게 잠깐 잠깐 반짝반짝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나타나는 걸 자꾸 짓밟아.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드디어 그 담배 때문에 뭐요? 폐암에 걸렸다. 그때가 되면 진실이 내가 옛날에도 상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그때도 담배를 뭐요? 상구도 끊었으면 좋겠다 그랬고 그때 내가 꽁초를 끊으면서도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계속 거부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폐암 환자가 딱 되면 그때는 다 와요 하나요. 네. 그래 그때 이제 정신님이 성령이 야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아하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사실에 나는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었구나. 진실의 나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암에 걸리게
만들었구나. 는 이제 이 실상을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는 그 자아는 나를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고 있구나. 예, 네,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 피우는 순간이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폐암이 딱 걸리니까 담배를 끊었어.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폐암 걸리기 전에 끊어야지. 그렇죠. 끊을 수 있는 것을 뭐예요? 예, 네, 질질 끌면서 끊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자아는,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아는, 그거는 진짜 나가 아니야. 그건 진실의 나가 아니야.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술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거는 다 실제,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지, 그것은 나를 영원히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이때까지 삶은 이 자아에게 속았구나. 그러니까 이 자아는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 자아를 어떻게 부인해야 돼? 그 자아는 사망이요. 예, 네. 진화는 나를 어디로 인도해? 예, 네, 생명으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은, 성령은, 정신님은 나를 사망해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렇게 탁, 여러분, 분석을 하니까 성경말이 확실해지죠? 뭐, 이런 거 모르면, 뭐,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소린지 모르지. 근데 뉴 스타트를 딱 배워보면 그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하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진화가 되는 그 과정이 뭐냐고 하면,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해탈, 그래. 거짓 나.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은 사실상의 나요? 사실상의 나는 진짜 나가 아닌 무슨 나다? 거짓 나다. 그러면 이 거짓 나라는 것은 무엇이 형성해 놓은 거예요? 나를 속여서. 그게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악령이 옛날부터 와서 나를, 나 아닌 나가 아닌 나를. 그래서 이 나를 진짜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나를 내가 난 줄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살도록 만들어. 그래서 그 착각에서 깨라는 것을 꿈 깨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깨어라 그래요. 너희들 깨어라. 옛날에는 그렇게 깨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지금 자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깨라고 하냐. 그래서 이 거짓나, 진나는 이제 이게 참나라는 거예요. 참나. 이것이 참나는 누가 형성시킨 나예요? 정신님이, 성령이. 그래서 정신체린나. 참나. 그때 나가, 정신님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가 그제서야 진짜 나다, 참 나다. 그것이 바로 해탈한 사람.
해탈한 사람, 해탈은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또한 뭐라 그래요? 성불이었다, 성불. 이룰 성자의 불. 불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내 마음 속에 진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뉴 스타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해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참, 이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한번 깊이 다시 나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귀중한 기회로 삼으시라, 이 말이. 그냥 어떻게 하면 병 날 수 있을까? 이러다가 하면 다치고 부작용 나고 결국 예, 몸 상태가 더 나빠지고 그러면 이 육체적 고통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이럴 뭐요 여유가 없는 상태로 돼버리면 그리고 또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맨날 진통제 맞고 막 예, 그런 상태까지 가시기 전에. 알아서. 그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성불.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이 자. 이 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뭐를 모른다? 사실의 나밖에 모른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래봬도 서울대학 출신이야. 이러다가 다 끝나는 거.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나. 그렇죠. 나는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됐잖아. 난 맨날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나밖에 몰라. 나의 진짜 나라는 것은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 자아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겉사람, 그 다음에 진화는 뭐예요? 속사람. 그리고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 둘을 나누는 그런 표현이 아주 여러 종류의 표현이 있어요.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자아들, 거짓나, 사실상의 나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인. 이렇게 진화를 찾아서 깨달은 사람, 해탈한 사람을 뭐라 불렀어요? 대인입니다. 대인. 벼슬이 높다고 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학자들이 그렇게 썼죠. 조정에 소인배들이 들끓는다 그랬어요. 그 조정에 신하들은 다 뭐요? 최고 벼슬을 가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예? 병조, 판서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소인배라고.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이런 깨달은 진화를 깨달은 사람들을 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군자라고 불렀어요. 그 군하면 뭐예요? 왕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행대로 하면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 하나님은 왕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왕자들이에요. 그 왕자가 군자야. 그래서 왕의 아들들 무슨 군 그러잖아. 그렇죠? 광해군.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공자 선생님은 이 소인들이 대인이 되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견성이라고 부릅니다. 볼견자에 뭐를 본다? 나의 본성, 본성을 본다. 아, 내가 이 자아라는 것은 사실의 나에 불과했구나. 이것은 악령이 형성했구나. 내가 여기에 속아 살았구나. 드디어 나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견성. 크,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는데도 그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소인배들은 몰라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 깨달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놓았다고. 이 정도는 뭐예요? 여러분도 깨달아야지. 그렇죠. 예. 암까지 걸려가지고 이거 못 깨달은 게 참 암 걸린 보람이 없죠. 예.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공자 선생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견성 오도 오도 오는 오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길을 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된 거. 견성하고 오도하고 오는 오자는 견성 오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연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자 나비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를 해서 애벌레가 돼. 애벌레가 돼서 어느 정도 된 번데기가 애벌레가 뭐를 생산해요?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뽕잎을 먹고 예. 누에가 씨를 뿜어내.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요? 네, 고치를 만들어. 그래서 딱 싸면 그 고치 안에서, 이, 고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 애벌레가 어떻게 돼? 나비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애벌레는 자기가 애벌레인 줄 알지, 나비라는 거 알까 모를까? 나비라는 거 몰라요. 꿈도 못 꿔. 그래가지고 이제 캄캄한 고치 속에서 서서히 이제 번데기가 되면서 그 번데기가 차차 나비로 변해. 날개도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날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르지. 그 몸 안에서 유전자가 점점 변해. 하나님이 지금 그 애벌레를 나비 번데기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비가 다 되면 이 나비는 지가 나비인 줄도 몰라요. 이 자아로 살고 있으면 진화가 있다는 것도 뭐예요? 몰라.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있다가 이제 때가 됐어. 나비가 다 됐어. 그럼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고치에다가 어떻게 고치에 구멍을 내야지. 근데 이 나비 번데기 나비는 바깥이 있다는 것도 알아 몰라? 몰라요. 여기가 다 지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지세상 속에서 살아. 이 정말
온 우주와 천국과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그냥 나는 누구의, 누구 엄마고, 누구 뭐, 아내고, 뭐, 나는 의사고, 뭐, 이거밖에 몰라.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내가 나중에 다시 뭐예요?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면 그때는 너희들이 너희를 보면 뭐예요? 놀란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나비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갈 때가 되면 이 안에 있는 고치 안에 있는 얘는 나가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입에서 이게 끈적끈적한 게 나와. 응? 끈적끈적한 액체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끈적끈적해서 좀 거북해서 자꾸 고치 벽에다가 묻혀. 그게 뭔지 알아요? 고치, 딱딱한 고치를 녹이는 화학물질입니다. 그게 왜 생길까? 그거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켜줘. 왜? 구멍 낼 때, 나갈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렸다는 건요, 나갈 때가 됐다는 얘기야. 나비가 될 때가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하면, 그 고치 벽이 점점 얇아져. 녹아가지고. 그렇게 얇아지니까, 바깥에서 깜깜하던 고치 안이 뭐예요? 아, 빛이 좀 들어오기 시작. 아,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빛이란 게, 이게 뭘까? 그쪽으로. 그러다 보면 뭐, 어느 날, 바늘 구멍 한 구멍이 뿅 뚫려. 빛이 쫙 들어.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또, 그럼 빛이 점점 더 많이 들어. 그 구멍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바깥이 한번 나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구멍을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러고 고생스럽게 힘들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보니까, 와, 이거는 고체 안에서 상상도 못하던 세계. 우리의 장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상! 와! 그래가지고 뭐가 근질근질해서, 아, 이러니까 쫙 뭐가 벌어지는데, 우와! 보니까 막 멋있는 날개가 나와.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지도. 우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야. 우와, 나 좀 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온 몸이. 좀 빨리 해보니까 어떻게? 우와, 날아올라가. 우와, 날아올라가니까 꽃이 피어있고 향기가 나고. 와, 달콤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기 꽃 위에 앉아가지고 하니까 그 꿀 빨아들이는 관이 있죠. 꼭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쫙 펴지면 속으로 차도 와, 달콤해. 내가 나비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래가지고 창공을 날아 올라가니까, 아,
상상도 못했던.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이미 하나님은 실행에 옮겨서 그렇게 되게 해 놓았습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와.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내가 그런 존재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 때, 살맛나요, 안 나요? 아, 진짜 살맛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경험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아직도 이 자도취에 빠져 있는, 이 자아에 속아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그 번데기들이 그 구멍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아서, 가위로 구멍을 더 넓혀줬어요. 개찰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두세 번 만에 툭 나왔어. 어떻게 됐게? 죽어버려요. 나오긴 나왔는데. 왜? 알고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작은 혈관들이 어떻게 뻗어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근육도 발달하고. 그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혈관도 발달하지 않고 근육도 발달하지 않아서 날지도 못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날지 못하니까 꿀 못 먹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암 걸려서 투병 하신다는 이런 이 과정이, 이거 하는 과정이야,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힘껏 행동으로 선택하시고, 예, 노래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예, 웃으시고, 예, 매 순간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여러분, 와, 나비로서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